요즘에 이제 가을 겨울이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신상품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항상 기회를 먼저 갔는데 우리 베이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몇 군데를 한번 같이 가보려고. 자, 그럼 같이 한번 투어링을 해볼까? 보면은 1, 2, 3를 항상 내가 뽑거든.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 레더 재킷. 왕비 재킷 겸 카디건 너무 귀엽지. 이거 있다. 이번에 뉴욕시티인가봐요. 대박. 너무 귀엽다. 추억이 새록새록.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머, 이 색도 있다 이거. 이런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약간 이렇게 정말 딱 클래식한 느낌인데 조금 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 어떡해. 너무 예뻐. 후디 색깔 봐. 이번 시즌에 와인 컬러나 퍼플 이런 게 좀 트렌드니까 그런 거 한번 모자든 아니면 포인트든 이런 데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런 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입는 아이템들이 많은데 약간 이런 스커트에다 입어도 예쁜 것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어머, 이거 뒤태 쳐볼 때 탈부착 되는 건가 봐. 나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이런 색깔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예뻐. 이거 작년 버전도 예뻤는데 올해 버전 더 예쁘네. 어머. 셔츠인데 리본 할 수도 있고 약간 스카프처럼 할 수 있는 셔츠도 있어. 너무 예뻐. 기절 아니니? 너무 귀여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브라운. 다 예뻐, 다 예뻐. 어떡하지? 이 재킷도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트위드나 프란, 울 재킷이라 그러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올 가을에 하나쯤은 있어야 돼. 저 위에 한번 가볼까?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엄청 따뜻한데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 그치? 워낙 소화도 너무 가볍고 예쁘지? 글로시해가지고 엄청 가벼워. 그리고 약간 피코트, 피코트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패딩인데 얘도 예뻐. 얘도 자, 이렇게 이 중에서 넘버 3를 한번 내가 위에 입어볼게. 그냥 정말 데일리로 입기 좋고 프렌치 시크 같은 느낌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가 꼬모랄라 그러면 되게 막 거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예쁘노? 이번 시즌에도 얼스 컬러 같은 그런 톤으로 우리 옷 입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거는 매종 마레에서 보는 거야. 뭐 트렌치, 또 이런 오버핏의 트렌치, 플레이드 셔츠. 얘네가 또 이런 레더 맛집이거든. 얘네 거 진짜 나 네이비 하나 있는데 진짜 너무 잘 입거든. 얘도 너무 예쁘다. 나는 가을 겨울 되면은 헤링본이나 홈스펀이나 이렇게 좀 따뜻한 후지 있잖아. 그런 걸로 입으면 진짜 우리 베이비들 너무 예쁠 것 같거든. 야! 이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죠? 네. 너무 예쁘지? 색감 어떡할 거야. 과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딱 포인트 대주니까 얼마나 예뻐. 야, 그리고 이게 이 벨트 다른 데는 그냥 이게 파드웨어가 골드나 뭐 실버 딱 하나로 돼 있는데 얘는 두 개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원하는 대로 맞출 수 있어. 뾰딱뾰딱. 대박이지. 아, 이게 얘네 이번 시즌 룩북 찍은 건가 보다. 이런 것도 미리 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 어떻게 스타일링 했나 이런 것도 미리 다 이런 프레젠테이션 오면은 미리미리 다 싹 볼 수 있죠. 너무 깔끔하게 정리했다. 블랙 원피스.
이런 것도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막 재킷 안에 아니면은 뭐 베스트라든지 이런 거 입을 수 있지. 이 럭비셔츠 어떻게 계속 나오나 봐. 심지어 매종마루에서도 나오네. 확실히 약간 캐주얼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 그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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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어? 너무 예뻐. 어떡해. 이런 것도 있어. 이 카라니트는 진짜 안에 이너로 입기도 너무 좋은데 요즘 같은 날씨 조금 더 이제 선선해지면 얘 하나만 입고 재킷 없이도 뭔가 이렇게 갖춘 느낌이 나니까 그냥 라운드나 브이넥 이런 거 입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게 조금 더 꼬물해 보일 수도 있어서 예쁜 것 같아. 바지도 색깔 너무 예쁘다. 시즌 컨셉을 한번 우리 디자이너 분이 계시면 한번 물어볼까? 이거 있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몸이 작으신데 어쩜 옷을 이렇게 넉넉하게 아주 잘 만드시네요. 아니, 그래서 어떠세요? 이번 시즌 간단하게 우리 브랜드는 이런 게 컨셉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 있으세요? 이번에 이사 FW에는 네. 웨어 인포멀이라고 해서 나 밖에서 나 짜부친 거 아니지? 제가 약간 데일리 포멀 룩으로 진짜 맞아, 너무 예쁜 맞아. 거 많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요일의 경계를 좀 모호하게 하고 음흠. 캐주얼하고 그러니까 포멀하고 인포멀한 옷을 좀 믹스매치해서 재밌게 좀 에브리데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실용적인 네. 걸 엄청 따지니까 맞아요. 너무 예쁘네요. 색감도 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네. 넘버 3, 2, 1을 엄선을 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네네. 떨리는데 슈스 스틱은 뭔지 우리 베이비들 많이 기대해줘. 여기 오늘 성수동에 진짜 오랜만에 난 나왔는데 이게 앤더슨벨하고 오토링거하고 콜라보한 컬렉션이 나왔더라고? 또 이런 것도 또 봐줘야지. 시즌에 한 번씩 이렇게 콜라보해서 드랍하는 컬렉션인데 약간 해체주의 오토링거가 좀 세잖아 옷이. 그래서 앤더슨벨이랑 어떻게 믹스가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 얼른 들어가서 보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 행사 기프트예요. 판다나. 저희 앤더슨벨 네. 아트 디렉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은이라고. 안녕하세요. 이거 하셨네요. 네. 귀엽지. 네 저희는 네 오토링거와 첫 협업 런칭을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테마는 보시다시피 레이싱 테마를 메인으로 잡아서 그래서 일단 저기 오브제도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레이싱이 계속 트렌드에 있긴 하네. 와, 근데 컬렉션이 진짜 되게 쫀쫀하다. 막 이거 봐. 예쁘지? 카고도 예쁘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런 것도. 아우터가 이쁜 게 진짜 많은데? 약간 이렇게 소재를 좀 다르게 믹스하는 것도 나름 되게 과감한 선택이거든 사실. 이렇게 그냥 브랜드마다 다 컬러가 다르니까 너무 이번에 FW 진짜 예쁜 거 되게 많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이렇게 봐봐. 뭐 하나 그냥 넘어간 게 없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소재 믹스한 게 얘네 이번에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다른 거 갖고 있는 거랑도 믹스 매치 되게 잘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거는 밀란 컬렉션에서 한번 보여줬던 아이템인데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긴 해. 그때도 컬렉션 되게 예뻤잖아. 너무 귀엽다. 와. 얘는 패러슈트 걸룬 느낌으로 한 건데 낙하산. 길게도 입을 수 있는 이게 풀르면 익스텐션 되는 디자인.
이렇게 앤더슨벨하고 오토링거의 콜라보 컬렉션 중에서 넘버 321 이렇게 입어봤거든. 옷이 센 것 같은데 그냥 나름 평소에 데일리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좀 더 개성 있는 스타일. 그냥 우리 베이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업해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비아플레인. 크게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규모로 하는데 일단 여기는 집 자체도 너무 예쁘고 이런 하나하나 터치가 진짜 기가 막힌 데거든. 이번 FW 뭐가 나올지 한번 우리 같이 빨리 봐야 돼. 어머 어떡해. 완전 싹 들러붙네. 이번에 이제 스몰 컬렉션이지만 쫀쫀하게.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이렇게 레이어해서. 야,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입어라. 어? 너무 예쁘지 않니? 약간 여기는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잘 맞는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루즈한 스타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옷을 좀 편안한데 좀 이렇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섬세한 디테일들이 있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내 개인적으로 진짜 좀 알지, 유정아? 아! 이거. 오늘 내 룩에 딱 아니니? 아, 넘버 321 오늘 어떻게 골라? 이런 툭 떨어지는 느낌의 재킷도 있고 약간 이런 봄버 스타일도 있네. 다 예쁘다. 이런 게 왜 오히려 막 밑에 그런 카고 막 이런 거보다 약간 이런 거랑 같이 레이어해서 입어도 진짜 너무 예쁘거든? 과하지 않게 믹스해서 입는 그런 스타일? 난리 났어. 어머 이거 어떡해. 이런 가디건에 이렇게 레이어해서 입어도 너무 예쁘겠지? 카라 나오게. 이번에 체크가 트렌드인데 얘네는 비아플레인 스타일로 이런 체크를 만들었네. 대박. 플레이드 체크 대박. 하, 이런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딱 보여주는 것 같거든? 이게 컬러 베리에이션도 많고 왜 스트라이프 니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주 플레인하게 만들 수 있는데 비아플레인만의 약간 이런 스타일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게 원피스처럼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 같은 건데 너무 예쁘네. 이런 것도 예쁘고. 항상 이런 꽃무늬가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예쁘다. 어떡해. 어머. 너무 예쁘다 이것도. 대박. 이번 시즌은 이렇게 백팩이 이게 뒤집어서 안으로 넣으면 파우치처럼 딱 된다? 근데 백팩인데 딱 사이즈 예쁘지? 말해 뭐하겠니? 너무 야 넘버 321이 어딨니 여기 지금? 못 고르겠는데? 그래도 골라야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다른 브랜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실 더 많이 봤는데 조금씩 다른 그 네 가지의 특별함을 우리 베이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 가을 겨울에는 어떤 스타일이 더 나한테 맞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멋있게 스타일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나 하면은 다음 시즌에 또 우리 베이비들한테 소개할게. 안녕.